아, 또 한숨을. 저는 이벤트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절대 프로포즈 뭐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거 딱지색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. 나는 그런 거에 감동받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. 그냥 준비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제 말을 그 무시한 거죠? 아니요, 무시하진 않았고 그냥 안 믿었죠. 어머!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해달라고 생각한 걸로. 제발 해달라는 건 줄 알았대. 뭐예요? 뭐야? 뭐예요? 우와, 뭐야? 야, 최악이야. 아우, 최악이야. 왜? 저거 입 가렸지, 욕하려고. 아니, 난 원래 저는 진짜 현태 씨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데 저 디즈니 캐릭터에서 조금 약간 나는 그러니까 저건 아니잖아. 난 지금까지 좋았거든? 너도 손절이야? 아, 나도 미안해. 너도 손절이야? 그럼 현태 씨 편이 아무도 없어, 내가 지금. 저거는 내가 못 받아주겠다. 현태 씨 편이 아무도 없어. 아니야, 나는 여기서는 안 돼, 더 이상은. 어, 여기도 굉장히 심각해졌네. 근데 그날이 제가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었어요. 남의 사업장인데 거기서 프로포즈를 갑자기 한다? 저는 순간 거기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이게 웬 민폐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둘이 있을 때 우리 집에서 뭐 하고 이러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거를. 그래 그래. 아유, 근데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해주면 또 좋아하잖아요. 안 믿는다니까. 제가 안 좋아한다는 걸 안 믿어요. 자기 생각이야.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. 이건 알려줘야겠다. 아유. 그래서 제가 그때 프로포즈 받고서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을 거예요. 진짜 울었어요. 너무 혼나서 울었대. 이제 좀 많이 슬펐죠. 네. 곰돌이 푸. 탈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거 탈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정말 수소문에 인형 탈 카페 들어가다 뭐 오픈 채팅방에 인형 탈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들어가서 막 간절히 부탁해 본 적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그냥 약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아니 정말 이벤트 싫어요 정말. 난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. 되게 좋을 것 같아. 내가 자기라면 이벤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?